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도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 고쳐놓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 네? 또 어떤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따르라. 그래. 그 사람을 좀 다르게 차별하시는 것 같아. 그 분명히 차별하고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 차별을 하실까? 그 전 옛날부터 그 참 이상하다. 왜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래, 알려주라 그래, 얘기하라.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자,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다 알려주라 그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환자들이 이 사람 말고 또 두 사람 더 있어요. 다 이 마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자, 이번에는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를 고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뭐예요?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서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벙어리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다른 경우에는 이 무리들 앞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탁 병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 없는 데를 데려가. 왜 이럴까요? 무리를 떠나
자, 무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귀머거리니까 예수님이 그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자 손가락을 양 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양 귀에 또 탁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빼서 손에다가 뭐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게 혀를 내라 그래가지고 왜? 이 말이 잘 안 되니까 그 혀를 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침 뱉은 손으로 어떻게 혀를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라 그래서 귀도 들리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제가 더욱 어떻게 널리 전파니 아, 이 친구는 흥분했어. 와,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와 나를 낫게 하더란 말이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다 안다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이 사람이 귀머거리였고 뭐예요? 벙어리였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와 말을 막 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아 예수 대단하구나 자 그렇게 병 잘 고치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네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이런 거 고치는 줄 알았더니 아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세상에 벙어리도 말하게 하네. 이거 좋은 결과예요, 나쁜 결과예요. 이제 예수 좋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결과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의 좋은 결과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럼 뭐예요? 이게 뭐가 왜 이런 식의 결과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뭘까? 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자,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여쭸다고요? 야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온갖 병을 다 고치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았길래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말을 하면 알려지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알려지기를 원하지를 뭐예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왜? 이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자, 아까 그 문둥병자한테로 갑시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문둥병 환자하고 여러분이 배웠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몇 명의 문둥병 환자?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밖에 없어. 그런데 이 친구는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께 오지도 않았고 끌어안기도 안 했고 간구도 뭐요? 안 했어. 네. 자, 여기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라되 원하시면, 아, 더 복잡해. 자, 여기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 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여겨? 민망히 여겨. 그 예수께서 왜 민망히 여겼을까?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기사. 저는 민망히 여기사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환자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어떻게? 원하시면, 이게 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원하신다면, 그래서 요즘 그 뭐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 환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싶으실까? 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금 민망해집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고쳐주고 싶은데, 이 상대방이 혹시 원하신다면 이렇게 나오면 좀 민망하다는 말은 머쓱하다 이 말이야, 머쓱. 머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어떤 아빠에게 5대 독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독감이 걸렸어. 그래서 열이 펄펄 나고 이 아들 죽겠어. 이 아들이 막 너무너무 힘든데 아빠가 빨리 퇴근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아빠를 막 기다려. 그래서 아빠가 다 왔어요, 드디어. 그런데 이 아들이, 다섯 살 먹은 아들이 막 여섯 살이 좋아요.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앞에 꿇어 앉아서 엎드려, 아버지 오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피곤하시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그럼 그 아빠가 머쓱해야 하네. 왜? 아빠는 지금 뭐, 빨리 데리고 가, 뭐, 그건 아들이 말하기도 뭐예요. 전에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그런데 아들이 그런 아빠의 사랑을 그만큼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요. 야 인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왜?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왜?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다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다. 왜? 뭐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예. 네. 자.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께 실제로 찾아온 문둥병 환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뭐 와서 마저 꿇어 엎드리고 막 간구하고 막 그런 것도 안 해. 에? 오, 훈종들, 그것도 말이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참 이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만지면 안 돼. 그리고 문둥병 환자도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근처에 접근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모세에게 준 문둥병 환자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만져. 아니, 하나님 자신이 문둥병 환자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왜 자기 율법을 어기고 만져?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을까요? 글자로는 어겼어요. 그러나 무엇으로는? 자, 여러분 배웠잖아요. 의문의 직분으로서는 어겼어요. 그러나 영의 직분으로는 뭐예요? 바로 그게 율법이야. 이 문둥병 환자에게도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이 뭐요? 없는 거야.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확신이 없으니 가망 없어, 이 자식아.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확신이 없는 이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문둥병 환자들에게 하시지 뭐요? 않던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손을 내밀어 대신다고. 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지난 25년 동안 문둥병자였는데 25년 동안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를 어떻게 만져준 사람이 없다. 이거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참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loneliness, 고독,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만져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이 문둥병자는 절대 안 만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문둥병자를 뭐 하신 분이니까? 저주하신 분이니까.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완전 왕따를 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애들 왕따가 심하잖아요. 그러나 그 왕따 당하는 애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할지라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모른다.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외롭지가 않아. 아시겠죠? 이 인간이 부모, 친척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면 내가 살아나갈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딱 볼 때 참 믿음도 없어. 아시겠죠? 믿음도 없어. 왜 만졌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환자를. 왜 만졌어요? 나는 너를, 뭐요? 만질 만큼 사랑한대. 아마 그 환자가 그 예수님의 손길을 어떻게 딱 느꼈을 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환자의 몸에 전기가 통했다고 해요. 전율한. 으아!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뭐요? 만져! 만졌어. 벌써 그 순간부터 이 문둥병 환자는 나는 살았구나. 이분이 나를 뭐요?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문둥병자에게 사랑에 대한 믿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만져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즉, 믿음 없는 죄인을 믿음을 주셔서 고쳐주시라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내가 원해. 얼마만큼 원해? 너를 손댈 만큼 원해. 내가 이렇게 모세 율법에는 만지지만 너를 만지지 말게 돼 있지만은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모든 모세 율법의 끝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에 만지지 말라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예수는 만졌다. 이러면 예수는 범죄자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면 범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최종 목표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으로 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 대한 율법을 어떻게 최고로 잘 지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더 이상 하지 말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할례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왈가왈부 싸우고 있으며 그러면 사랑은 어디 갔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란 것은 옛 계명, 모세가 두 돌판에 받은 옛 계명이 아니요. 이미 십자가 이후부터는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부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왜 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너 문둥병 걸렸는데 고쳐주기를 내가 왜 원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를 뭐요?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론 원하지.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아,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자. 여기에 아까 보신 그 귀머거리하고 벙어리 환자와 이 환자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면 이 환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왜 뭐 말해도 못 들으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도 개념이 없어.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병이 뭐요? 다 낫겠다. 라는 그런 병 낫는다는 개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와서 뭐를 요구합니까? 안수해 주기를 바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 손을 탁 대니까 병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나 안수하면 병 났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10명의 문둥병 환자의 경우에는 안수고 뭐고? 없어. 예수님, 당신의 마음, 뜻을 보내면 그 뜻이 말씀이야. 그 생명을 보내시면 꺼진 유전자들이 팍팍 켜지면서 병이 낫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증거하라 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뭐요 퍼지게 한다. 이게 좋은 일이냐 진짜로? 더
터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병 나으려고 세상에 뭐예요? 사방팔방에서 다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기가 어떻게 힘들겠대.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문둥병자에다가 나는 절망적이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의 창녀. 그날 아침, 어떤 날 아침, 간음죄를 범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그 창녀. 가만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나는 가만 없어. 오로지 자기들이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자기 같은 가망 없는 사람도 무조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밖에는 자기들은 그분이 아니면은 자기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럴 때 나는 가망 없어.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가망 없는 죄인일지라도 뭐예요? 은혜롭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막 병 잘 고쳐 주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놓으면 그런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뭐요 않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몰려 들어가서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요? 아니라 신기하게 병 잘 고치는 이상한 젊은 청년 목수만 기다리고 있었더라 한 말이야.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계획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뭐예요? 병 잘 고치는 이상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싫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은혜의 하나님, 자기 같은 가망 없는 인간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는데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병만 뚝딱.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몇 명처럼 아니 한 명처럼이 아니라 9명처럼 병만 뚝딱 나면 뭐예요? 와 대박! 역시 소문대로 병 잘 고치네? 그리고 9명은 가버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인데, 누가복음 10명의 문둥병 환자. 예수 선생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보시고 가르사대 제사장들은 이 몸을 보혜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만 나았다는 말이에요? 문둥병만 나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아시겠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나?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였노라. 병난 거하고 구원하는 거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따로따로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병은 낫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많아. 뉴스타트 하다 보면요.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직도 날 때가 뭐예요? 안 됐는데 후닥닥 나버린 사람 있어요. 박사님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 별로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을 다 깊이 깨달아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어떻게 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후닥닥 나버렸을까? 한 달 만에 세상에 암이 나버렸대. 그럼 저는 염려합니다. 무엇을 염려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사단이 이 사람을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샥 나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주면 병 나요,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 암 낫기 쉽네.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에게로부터 특혜를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해도 참 그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사실은 병 낫는 것보다 더 귀중해. 예. 병만 후딱 나버렸다. 그 아홉 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그 병 난 거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아홉 명의 환자가 문둥병이 난 것은 그들의 영적 성숙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를 뭐요 못했다 이 말이야. 그죠? 와 대박. 그래서 그 후딱 나신 분들은, 나신 분들은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있다가, 뭐, 저는 예측할 수 있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뭐예요? 아니야. 그러므로, 이게, 주위 환경 또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 또 유전자 팍팍 꺼져 안 꺼져요? 그럼 재발해 안 해? 해요. 그 재발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가 놀랍게 빨리 낫구나 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
뉴스타트에 안 옵니다. 왜 안 올까? 뉴스타트 해가지고 나왔잖아. 근데 재발하면 뉴스타트 안 오더라고. 왜?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뉴스타트 해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재발했으니까 뉴스타트에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타트 해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병원 가서 항암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한 네, 악화돼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어떤 사람이 와 뉴스타트를 해야지. 야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진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피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거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그 앞서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는 왜 예수님이 철저히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 없는 데로 데려가. 무리를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귓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예수님이 안 해도 될 짓을 해. 열 명의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가봐라. 나왔다. 끝이야. 근데 왜 이 환자한테는 귓구멍에 손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 내락해가지고 그것도 그 구질구질한 그 하나님답지 않는 그런 절차를 왜 거쳐가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늘을 우르러 에바다 열리라. 그건 그런 퍼포먼스. 그런 연기는 주로 어떤 자들이 하는 거요? 주술사들이 하는 짓이야. 그 왜 예수님이 그 주술사 흉내를 낼까? 이 환자는 자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 귀머거리니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해봐야 이해도 못하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연기를 예수님이 하면 이 환자는 환자대로 뭐예요? 와 이제 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이 환자는 뭐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주술사식으로 일단 낳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굴까? 이래서 점점 그 환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니까 일단 맨 첫 단계는 그렇게 무속적으로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제가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꼭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을 조사해보고 너는 믿음이 좀 있구나. 그러면 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핵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낫고 나서 저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은 누굴까? 이래서 제발 그 예수님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병을 어떻게 일단 낫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가만 없어 이런 생각도 하시지 뭐예요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믿음을 넣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무식하기 짝이 없고 귀머거리는 배운 게 없으니까 무식한 대로 어떻게 그 방법 그 차원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여 간 거예요. 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뭐 이래 싸우면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면 병 낫는 모양이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귀신 귀에다 손 놓고 이래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 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보는 데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창피한 짓을 짓까지도 예수님은 이 환자를 사랑하고 또 거기다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차원, 바보 같은 차원에 그 행동까지도 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고쳐주시지 아니하신다.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또 이 문둥병 환자처럼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더 넣어주시기 위하여 정말 그 귀머거리 벙어리처럼 정말 완전히 무식하고 믿음이란 건 한 톨도 없어도 그래도 그가 병이 다 나았고 이제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 저녁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져서 안 되는 문둥병자를 만져서까지도 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역시 조건적인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나 같은 이 문둥병 환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 같은 자까지도 이렇게 손을 대실 만큼 사랑하시는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믿음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고 정말 성령을 간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